2023년 4월 11일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보광산업입니다. 보광산업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일정한 지지저항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곳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제 이곳에서 상승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눌림목 음봉이 나왔죠. 따라서 여기 장기 이평선하고 이 라인만이 탈퇴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 목표가는 일단 위에까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KEC입니다. KEC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정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정한 지지저항선을 그려놓았습니다. 현재 이곳을 상승했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낫겠네요. 다음 종목은 NIS틸입니다. NIS틸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고점 영역에서 이전 매물대 부근을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만들었던 것도 이곳에서 소화해주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가격대에 매물이 없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으며,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우상향 추세의 눌림목 부근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 저가 부근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 고점도 또 뛰어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만큼까지의 매물들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이곳에서 나와주었습니다.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목 위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 타점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이곳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네요.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정도 일단 첫 번째로 말겠네요. 4만원 가격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하향하는 추세의 주가의 저점 부근이 있으며, 밑에서 이런 일정한 지지저항 박스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 상승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로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단기간 급등 목표가는 이 가격대까지입니다. 다음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는 지지저항이 일정한 차트로서 현재 이곳과 이곳을 중심으로 지지저항을 그려놓았습니다. 최근 이곳에 상승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위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으며, 일단은 이 위에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위에 장기 평선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기 평선 돌파가 급선무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은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그려놓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승 하고 이전 지지저항선에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다시 한번 재상승해서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쌍봉이라고 볼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향 추세 눌림목 위치에 현재 주가가 위치에 있으며,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양봉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런 삼각수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삼각수렴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돌파하게 된다면 최소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NK전자입니다. MK전자, 네. MK전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 일정한 가격 박스권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이렇게 단봉 캔들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타점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위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MS입니다. DMS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 일정한 지지저항 박스권이 나오고 있으며 골파기도 한 차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재돌파 이후에 박스권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었죠. 따라서 이 종목은 박스권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상향 추세로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런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혹은 이 가격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DIC입니다. DIC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정한 지지저항선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곳과 이곳, 이곳, 이곳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곳에서 상승 돌파 후 지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자리를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위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오시면 먹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4월 11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